자, 아프간 염소지기 한번 요거 같이 봅시다. 자, 첫 번째 그대로 이제 프린트 보내준 거 요거랑 같이 똑같은 포맷이니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저스티스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다뤘던 거에 이어지는 건데 한번 보자. 고려해 봅시다 하면서 이제 now 한번 고려해 봅시다. 실제 도덕적 딜레마를 한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이 도덕적 딜레마가 발생하는 거그 실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상황을 이제 생각하는 건데 비슷합니다. In some ways. 자, 어떤 측면에서 비슷하다는 거야. 자, 뭐와 비슷하냐? 가공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요거나 이렇게 반대돼야 됐다. 그렇죠? 자, runaway trolley. 우리가 이거는 공부를 했어. 아쉽게도 시험에서 빠지게 됐지만 runaway trolley. 여기에서 나왔던 가공한 이야기와 유사한 아주 유사한 자, 유사한 딜레마가 되겠다. 그렇지? 자, 그러나 유사하긴 하지만 complicated. 더 복잡하게 됐다라는 거야. 자, by에 의해서. 자, 이제 불확실성이지. about 뭐에 관한 불확실성이냐? how things will turn out. 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자, 여기서 이제 things라고 하는 거는 상황. 우리가 상황에 is 있고 상황에 things가 있죠. 요새는 이제 요 상황이라는 걸 things로 표현한 거. how things will turn out.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더 상황이 복잡하게 되는 도덕적 딜레마를 보자 이거야. 그래서 truly 했던 내용보다 더 복잡한 거 이제 보도록 할게요. In June 2005. 이게 이제 actual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actual이라고 그랬죠. 자, 실제 상황을 한번 이제 보려고 하는 거네. 2005년도에 Special Forces 이제 군대가 되는 거지. 이제 우리가 특수부대. 자, 특수부대 팀 뭐로 구성돼 있냐? 요 뒤에 있는 요 사람과 다른 three other US Navy SEALs 보니까 이제 해군 또 특수부대를 SEAL이라고 하거든. 자, 그 사람들로 구성된 팀이 set out on 우리가 set out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set은 과거로 쓰인 거지. 보통 어떤 일에 착수하다 시작하다 여기 밑에 보면 착수하다 시작하다 나서다. 자, 시작했습니다. 착수했습니다. 자, 무슨 작업에 착수를 했냐? 어느 secret. 자, 비밀스런 reconnaissance mission. 우리가 reconnaissance이라는 게 정찰이라고 하는 거. 이 정찰 또는 수색 미션을 갖다 실행을 했다라는 거야. 아프가니스탄에서 near the Pakistan border. 파키스탄 보도에 있는 근처에서 in search of 뭐를 찾기 위해서 탈레반 지도자 아주 가까운 동년대 오사마 빈라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9/11의 어떤 주동자라는 측면에서 미국이 찾아나섰던 근데 이 사람과 이제 아주 가까운 동료라고 하는 동료 지도자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상황을 보면 이제 오사마 빈라덴이 아니야 또 오사마 빈라덴의 동료 지도자 그 지도자를 찾기 위해서 수색하기 위한 작전으로 스페셜 포스트 팀인데 요 뒤에 있는 사람과 요 뒤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 총 이제 네 사람이네 네 사람 자네 사람으로서 네 사람 요런 거 이제 잘 읽어야 되지 네 사람으로 구성된 스페셜 포스트 팀자 그다음에 어코딩